이렇게 투철한 김 회장의 절약 정신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큰 것, 이만한 거를 각자 하나씩 넣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걸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는 거야. 뜯어서 낭비라는 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 집 거 같으면 새 거를 괜히 뜯어서 먹던 거 먹지 그거 넣어서 새 거 하나를 또 없애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게 430원, 380원이라 해요. 380원이지만 옆에는 430원이에요. 그렇죠. 잠시 후 열린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목노화 절약을 강조하는 김 회장. 오래전부터 500%, 400% 누진이 돼 있는 중앙냉난방식에 돼 있고 모든 것이 중앙에서 다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기값을 그래 객적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전기 아끼느라 아파트 실내도 깜깜해집니다. 전략 때문에, 이 회장님 전략 때문에. 아, 회장님 다 끌어 오르신 거예요? 그냥 사람만 눈에 보이고 다니면 되는데 여기 화장실 있어요. 정부가 4개 들어가야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에너지 절감해갖고 정부에서 이동해서 5천만 상금 받았잖아요. 이게 전략이야. 불필요한 전등은 모조리 끄고 아낄 수 있다는 건 다 아낀 결과 가구당 평균 30만 원씩 아파트 관리비도 대폭 줄었답니다. 이 관리비를 다 줄일 수가 있죠.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이것도 계속 닫아지고 열리고 전기를 가야 되는데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하는 이걸 폐쇄시켜. 이것도 상당한 전기가 들어가니까. 아유, 단돈 천 원도 아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이 된 거예요. 비누도 우리 샤워할 때 비누도 다 써야지만 그 꽁지 남은 걸 봐야만 또 비누를 갖다 놓는 분이 있어요. 30만 원 준다는 건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대단하고 다 주민이 따라하고 이 말이 맞기 때문에 따라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각자의 돈이 있고 각자의 살만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내가 안 맞으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저희 집 남편 말들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더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일까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얼마나 절약을 하고 있는지 20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곳 주민들의 경우 중산층에 비해 절약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시 돈이 머물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요. 이 돈 가지고 이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바꾸고 이건 무슨 별장 만들고 뭐 하고 그 돈 금방 나갑니다. 돈도 생물입니다. 꼭이 머물 수 있는 장소에 머무르는 게 돈입니다.